안녕하십니까. 도롱사.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저 시간 맞춰서 왔어요. 한 9분쯤? 9분쯤? 어. 언니들부터 찾았는데 언니들 안 왔더라고. 도롱사? 좋았네.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도롱사.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제니하우스. 선생님 저 떨려요. 세상에 처음 봤잖아. 약간 떨려요. 막 그렇게 떨리는 건 아닌데 조금? 살짝? 다들 어떡하지? 우리 감독님인가? 저희 감독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지? 덥스럽게..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감독님 왜 이렇게 덥스럽게 지셨어요? 감독님 보러 가야 되겠다. 우리 감독님 머리가 이상해지셨는데? 네. 미용실에 안 가시나 봐요. 너무 이상한데. 성공합니다. 우리 어떻게든다. 인조인가? 안녕. 선생님 안녕. 우리 언니 안녕. 안녕. 감독님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짝 껴도 되나? 들어와도 될까요? 선배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알고 있어. 선배 왜 이렇게 머리가. 머리가. 더러운가? 네, 네. 하나. 맞아,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두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샷? 예스. 연예인 다니셨죠? 예스. 여기 받았나? 네? 받았나? 갖고. 네, 아니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어디서 받은 거야? 제니하우스 갔다 왔어요. 제니하우스? 청담에 있었어? 네. 모르겠어요. 우리 이윤정 지금 신인사 홍보 아니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 응원해 한마디 했어요. 신인상 받으면 좋지. 좋고 한 2년차 징크스 이제 오겠지. 극복해야지 뭐. 오케이. 네, 준비했는데 저기 올라가면 다 까먹지. 저기 너무 크다. 올라가서 받는 거예요? 와야. 저 너무 떨리는 것 같아. 언니 3년 연속이잖아. 네. 3년 연속만 있으면 수상소감 준비할 필요도 없겠다. 아니, 이게 3년 연속 이걸 대단하다고 진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9년, 10년 연속도 있잖아, 저기 안에. 효진이. 우리 저희가 10년 전에 신인상. 맞아요. 10년 공연? 나 공연 안 했는데? 맞대는 그런 거 없었어? 우리 도공 셋 다 받는 걸로. 근데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거예요? 축하해 주러 왔지. 언니 머리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형 탈모 생겨가지고 가리려고. 선수들이 못 알아봤대. 머리 이상하나? 젊어 보이지? 젊어 보이지? 받으면 좋겠는데 뭐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네.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네. 예림이가 뭐라고 안 했어요? 예림이 무조건 너야. 그쵸 말투가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나 기대 안 돼. 15%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 근데 생각보다 무대가 너무 커요. 너무 약간 깜짝 놀랐어. 살짝 부담스러워. 무대가 너무 시상식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상식 같아. TV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이 있어요. 뭘 풀까요? 묶을까요? 풍기 예뻐요? 묶어봐요. 묶어볼게요. 내 머리 끝에 잠시만요. 진짜 괜찮은데? 그래다? 하나만. 이게 좀 단정해봐요. 단정스로 갈게요. 난 푸는 게 더 이쁜 것 같은데? 그렇게 넣으면 진짜. 저도 이렇게 작은 걸 좋아해요. 안에 보여줘요? 지금 막 나온 거 아니야? 자, 하나. 자, 하나 더. 이거 보세요. 자, 하나 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오빠가 줬어. 이거 필수품. 네, 필수품. 아 근데 갈 때 KTX 타고 가야 돼서 그런 식이에요. 시간 말하는 거 없어. 내가 듣고 있어. 아이 내가 콜라보 하자고 했잖아. 아 유튜브 접었어요. 접었어?
유튜브 아 오늘 만났을 때 다시 축하 영상이나 찍어야겠다. 약간 우리보다 아니, 다, 남들 위주로 축하 영상만 찍어 맨날. 우리 감독님 봤어? 감독님 봤어요. 이렇게 둘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계단을. 근데 감독님이랑 강서현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계셨어요. 맞아요. 근데 오건이가 어 우리 감독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 그죠? 어 우리 감독님이다 이랬는데 언니 아닌 거 아니에요? 언니예요. 약간 언니예요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었어. 그래서 인사하는데 몹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바뀐 스타일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나도 바뀐 스타일은 처음 봤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짝다리 이렇게 짝 아, 자세가 어, 그 자세가 딱 감독님인 거야. 아, 근데 알지 않나? 본인은? 모르는데. 아까 아, 내가 물어봤잖아. 나 알고 갔는데? 그냥 완전 유력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희진 언니랑 후보였어. 저 사람을 이기고 10년 전에 시인상을 받았었답니다. 이기고는 아니고 이기고 지 제치고 팬투표 아니고 기자단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인사를 좀 더 잘했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에서 날 좀 더 밀어줬었나 그때? 아 같은 팀인데? 같은 팀이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은 활약을 했을 수도 있지. 그랬었겠지. 10년 전이라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영원한 건 없다고 하는데 영원할 수 있도록 제가 100배 더 노력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좀 더 욕심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도와준 이제 김현님 그리고 같은 팀 동료들 그리고 저를 많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선수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한국 도로공사 이윤자 한국도로공사 이윤자 선수와 국회의원 박승수 선수와 네. 일단 뭐 상은 다 기분 좋고 막 9년 연속 표진이 됐기 때문에 제가 3년 연속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어떤 좀 약간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수비 1위, 디그 1위, 리시브 1위 다 3년 연속 이게 최초거든요. 거기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결승을 봤거든요. 근데 TV로 보는데도 제가 막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본백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유독 올 시즌에는 이게 저희 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올 시즌에 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신인상은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아도 신인상을 받았었고 인정이도 신인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받고 나면 좀 더 이게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겨내야지 뭐 어떻게 어쨌든 일단 저희 팀 선수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처음에 받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정아 받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정아 받는다고 해서 같이 받아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정아야 오늘 나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안녕. 안녕.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베스트 레프트 상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기분 네, 상 받으면 기분 당연히 좋죠.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어떤 좋은 꿈이나 이런 걸 꾸셨을까요? 오늘? 꿈은 안 꿨고요. 늦잠을 잘 뻔했습니다. 팀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좀 축하를 해줬어요? 상 받고 딱 내려왔는데 수민이한테 바로 카톡이 와 있었어요. 맞아. 수민이가 축하를 해주고 그 외 선수들은 유나 언니 말고는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유나 왔어. 휴가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 받을 수 있게 된 데는 팬분들 응원이랑 저한테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제 위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즌 중반 후반 가면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도로공사 이은정 이랬는데 약간 순간 머리가 띵. 나 수상생활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생각난 사람은 없었는데 아 있어요. 제 가족들. 이제 올라가는 순간에 약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수상소감에 제가 얘기를 못했지 뭐예요?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아버지께 제일 먼저 왔어요. 고생했어 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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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사랑한다 이렇게 왔어요. 이 신인상이 조금 더 남다를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제가 받아도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20살 친구도 있고 저는 이제 26살이고 해가지고 내가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이 신인상을 받으니까 우선 기분이 너무 좋고 조금 더 뭔가 상을 받으니까 좀 어깨가 더 약간 좀 더 무거워지는 느낌? 약간 다음 시즌 준비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 첫 시즌 이제 진짜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팬분들 응원 덕분에 진짜 저한테는 너무 꿈같은 시즌이었거든요. 첫 시즌이기도 했고 그래서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우선은 휴가 중이었는데 시상식에서 언니들을 만나니까 진짜 도공TV만큼 너무너무 가족 같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밖에 없다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뭔가 언니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올라가서. 근데 약간 그 영상을 보는데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찡 하고 막 그래서 상 받은 거 너무 축하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언니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음 시즌 잘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니들 감사합니다. 야 배고프요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언제 나가요? 누가요 왜?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서. 5시 1분인데 퇴근한다고? 장난 아니야. 안 할게. 캡처를. 예. 감사합니다.